뭐라고? 유사함 4천만원, 4천만원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? 많은 분들이 유사함, 갑기, 경제 이 특약에 대해서 아무래도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하지만 2022년 10월 1일부터는 일반암 대비 20%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도가 적어서 한도를 높게 원하시는 분들은 A사, B사, C사 중복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, 아무래도 유사암, 갑상선암, 기타 피부암, 경계성종양, 제자리암 이 네 가지 특약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암을 더 높게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A사는 유사암 고액 높은 보장 한도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. 또한 연계 비율 영향을 미치는 일반암 진단금을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리고 혼합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갱신 일반암을 가입한 다음에 3년 이후에 삭제해도 유사암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유사암은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,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. 4천만원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암 2억, 유사암 4천만원, 3년 후에는 일반암 2억을 삭제한 후에 그 다음에 유사암 4천만원만 비갱신형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